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며칠 전에 제가 B-Ray의 Hidden Gem Mixtape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최신곡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꽤 있었습니다. 6월 16일날 올라온 이 곡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이콜 노이?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제이콜을 말하다 라는 곡이었어요. 제이콜이 나옵니다, 그 제목에.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Life Experience? 삶에 대한 경험들을 좀 이렇게 가사에 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뭐 또 삶의 태도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철학이 있는 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사의 방향성? 바이브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 래퍼가 제이콜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이콜 좋아하죠. 제이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미국 힙합에 뭐 켄드릭이나 드레이크가 이렇다 할 활동이 없을 때 제이콜이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와가지고 또 차트에서 날라다녔죠. 예, 제이콜은 언제나 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 또 래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비레이도 제이콜을 좋아한다니까 또 좀 놀랐어요. 저는 이 곡의 가사를 댓글에 누가 영어 가사로 올려주신 거를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B-Ray의 J. Cole N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 완전 올스쿨이야. 제가 이거를 집에 오면서 들으니까 느낌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퇴근한 길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곡을. 야, 이 올스쿨 플로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비트죠? 아. 예전에 코리안 힙합의 올스쿨 래퍼들의 어떤 플로우와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 그래서 플로우를 들을 때 와, 되게 친숙하고 정겹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B-Ray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 좀 음악의 진지한 면들. 라따따따. 와, 진짜 이거 플로우가 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 되게 반가워. 오. 좀 좋은 래퍼라는 거 알았어. 믹스테이프를 들으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팝 래퍼라고 생각했거든. 이런 면들도 있었어. 오. 특히 특유의 그 레이백한 플로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 곡에서. 오케이. 라따따따.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진짜 옛날 힙합 음악들 들어보면 이렇게 라이프 익스페리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즘 힙합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드립을 얘기하는 비디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힙합을 들으면 귀하고 좋아요. 레어해서 좋아.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B-Ray라는 래퍼의 좀 진지한 면들, 새로운 면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단편적으로 본 B-Ray는 팝 래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믹스테이프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아, 이 래퍼한테도 되게 좀 힙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태도?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믹스테이프 앨범이지 않을까. 믹스테이프도 진짜 믹스테이프라는 타이틀에 충실하게 어떤 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타입 비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기가 랩을 뱉는 진짜 말 그대로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믹스테이프 앨범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 곡은 따뜻함이 있어. 소울이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와닿는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가사를 또 해석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